한번 좀 주시지. 아유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팬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인데요. 먼저, 자, 먼저 우리 예지씨 앞으로 나와주시고. 네. 예지씨가 직접 일단 한번 전달할게요. 네. 자, 제가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지!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예지의 생일을 시발루예요. 네. 그럼 욕을 하셔가지고 내가 왜 생일을 몰라서 아니 욕하신 거 아니시죠?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기자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, 큰일 납니다. 신고할 수 있어요. 예지의 생일은 몇 월일까요? 크게! 우리 제 앞에 얘기하시면 돼요. 1월 17일 맞아요. 와, 잠시만요. 예지 잠깐만요. MC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첫 번째 맞춰버리면 질문을 한 5분 정도 준비한 건데 첫 번째 맞춰버리니까 MC가 당황하거든요. 1월 17일 몇 시입니까? 출생이 당황하시죠? 제가 07시 아닙니다. 1월 17일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. 1월 17일인데 몇 년생인가요? 아시는 분? 몇 년생? 오케이. 잠시만요. 봉숭아 학당인 줄 알았어요. 저요!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1월 17일 몇 년생? 00년생이요. 00년생. 설마! 몇 시입니까? 몇 시 태어난 시간? 어머. 어머. 대충 말하셔도 돼요. 오전? 맞아요. 오전 몇 시? 오전 네. 시도 말씀하셔도 돼요. 어차피 사실 저도 모르니까요. 네. 11시? 정답입니다. 예. 오전 11시. 아니 시간은 저도 몰라요. 왜냐면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거든요. 부모님밖에 모릅니다. 우리 이디 씨 선물을 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네.